남의 마음을 읽는데 도 같으신 분들이 유일하게 안 읽어지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홀. 홀. 짜게 네 개 가겠습니다. 유일하게 안 읽어지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알죠, 알죠. 그럼 이제 우리 전문 분야 나왔구나. 네. 우리가 바로 대체하실 텐데. 진호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못 읽는 이유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 난대. 진호가. 무감이지. 아니, 근데 약간 세대 차이가 느껴져?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였다는 것도 몰랐다면서 여자친구. 몰랐어요. 아, 진짜? 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는데 여자친구는 어리니까 제가 방송을 했던 거 그런 것만 좀 알고 있었고 이게 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진호를 모를 수가 없는 게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게임을 했다니까. 맞아. 1, 2만 명이 모여서 스타크래프트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그 큰 전광판 보면서 2만 명이 모여서 왔어. 그렇게 큰 PC방 있어? 그렇게 큰 PC방 있어? PC방이 아니 게임. 저 진짜 잘 못해. 초면이거든 이제 때리고 싶네요. 오늘은 때려도 돼, 생일빵. 오늘 생일이고. 합법적이네. 아니, 진호가 최근에 결혼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날은 잡지 않았대요. 근데 날은 잡지 않았대요. 결혼 준비를 발표하는 게 또. 그러니까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요. 안 한 건데. 본인 생각엔 내년 3월 중 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아, 이거는. 이거는 근데. 아, 근데 저도 이제 결혼 처음 하는 거잖아. 결혼 처음 하는 거잖아. 질문이 이게 지금? 아, 여기는 이런 질문이 돼. 깜짝 놀랐어 지금.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이가 뭐 아직 큰 문제가 안 되는. 아, 여기는... 한 번씩 하신 거야, 아니면 두 번 하신 거야? 아니 뭐 한 번이요. 한 번이면 아, 조카지 뭐.